자배법상에 가불금 보겠습니다. 가불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가불금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독립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장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이 가불금, 특히 면부책 문제가 좀 복잡하고 사실상 면책에 가까운 건의 경우에 가불금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가불금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에 강제 규정이 돼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불금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은 당하는 수가 있어서 충분히 숙지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 점, 양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에서는 가지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은 가지급이라는 용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지급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인 자배법상의 가불금. 가불금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우선지급금이죠. 이두 개는 성격이 다르죠. 우선지급금. 이 성격이 두 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가지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급은 가불금하고 우선지급금 두 개를 통틀어서 약관에서는 가지급금이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배우기는 따로따로 배워야죠. 가불금은 무엇이고 우선지급금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게 대처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자가 직접 가불금을 청구했습니다. 가지급금을 청구했는데 가불금 청구가 맞아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교특법에 따라서 청구를 해오면 돈을 줘야 된다. 가지급에 관한 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로부터 7일 이내. 여기서 지금 가지급은 7일 이내인데 가불급은 7일은 아니죠. 예, 또 볼게요.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의무화돼 있어요. 여기 보면 10일 나와 있습니다.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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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따로 가불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불금은 치료비 전액을 지불 보증하라는 거예요. 치료비 전액. 사망이나 상해나 장애의 경우에는 손해의 50%를. 그리고 청구를 받으면은 10일 이내. 처벌은 가불금은 두 배에 관한 금액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적용을 하겠다. 벌칙을 주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우선지급금인 가지급금 중에 하나인 우선지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서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보면 치료비 전액은 지불보증하고 위자료 전액을 주고 휴업손해 50%까지 줍니다. 다만 이제 이 사망의 경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좀더 살펴볼게요.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그러니까 치료비는 전액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니까 50%입니다. 50%를 달라고 할수 있다. 보험회사는 일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10일이죠. 10일 내에 그 청구를 받은 가불금을 지불해야 된다. 문제는 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돈을 주도록 돼 있지. 여기에 뭐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가불금 청구를 받았을 때 반항할 수 있는 어떤 사유들을, 그걸 배척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적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면부책이 가려지지도 않고 복잡해서 누가 치료비를 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불금 청구가 들어오면은 보험회사는 어찌해야 돼요? 그 돈을 주게끔 이렇게 규정을 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엄청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피곤한 경우죠.